동그릇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제가 야외로 나왔습니다. 짜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인근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자, 저수지에 온 이유는 우선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외래종 있잖아요. 우리 외래종 중에서 붉은기 거북이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래종들이 베스, 블루길, 그 다음에 뭐 황수개구리, 그 다음에 붉은기 거북, 그 다음 유트리아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외래종들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더 소중한 우리 토종 생태계, 우리 토종 생물들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 퇴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왔는데요. 한 자 두세 시간 정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자, 그래서 촬영하는데 조금 소음이 날 수도 있지만 좀만 양해해 주시고요. 아,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와, 진짜 넓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굉장히 넓고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 채집했을 때 담을 통과. 자, 바로 이 날카로운 약간 곡괭이 같은 걸 가져왔는데요. 이걸로 땅을 파서 알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와,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연근? 약간 연근 그런 거 같은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북인 줄 알고 제가 거북이다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허, 이거 뭐야, 이거 안 먹은 음료수인가? 어휴, 이 따지도 않는 음료수가 왜 여기 있지? 어우, 방금 여기서 물장구가 뭐가 쳤는데? 뭐였지? 아, 분위기가 쎄한데요, 여러분? 쎄합니다. 그래도 한번 쫙 둘러보고, 우리 거북이들이 산란한 흔적이 있는지 땅을 보고, 그 다음에 파는 걸로 할게요. 이야, 근데 우선은 여기는 딱 이 근처에 살면 딱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네요. 잘 보면은 저기 두루미인가 학인가 저기 있어요. 와, 진짜 여러분, 진짜 거짓말 1도 없이, 와, 지금 여기 있었는데 지금 거북이가 있다가요 여기로 확 들어갔거든요. 와, 진짜 있네. 와, 이거 꼭 안 찍을 때 나타난단 말이야. 지금 여기 위에 있다가요, 걸쳐 있다가요, 여기서 물로 확 들어갔어요, 여기로. 와, 찾아봐야겠다. 근데 어차피 지금 거북이, 지금 반응속도 보니까 거북이는 못 잡을 것 같고요. 확실히 있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붉은기 거북이가 있어요. 와, 한번 내가 꼭 찾고 말 테야. 제가 꼭 찾아볼게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와, 이게 왜 찾기 힘드냐면요, 이게 지금 다 거북이 같아요. 진짜 이게 다 거북이 같아가지고. 와, 지금 저수지 지금 반 정도를 건넜네요, 제가. 반 정도를 지금, 어휴, 놀라네. 오, 이 보니까 뭐가 이렇게 살짝 파져 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파볼게요. 그냥 등산하시는 분이 그냥 찝은 거일 수도 있고. 아, 안에 돌이 있는데.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어, 뭐야. 어, 지렁이 나왔어. 아니죠. 돌멩이가 있어. 아니죠. 오, 저기 있다. 우와,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데 보이시죠? 와, 저 친구가 지금 성체인데, 아, 지금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좀 가까이 가면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친구가 도망가요. 와, 그리고 여기 아래도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어요. 잉어인가? 와, 보이시죠, 여러분? 와, 저 거북이가 도망가네요. 결국엔 도망갔습니다. 오! 오, 겁나 커. 와, 저기도 있나?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저기 확인됐죠? 저기 얼굴만 지금 빼꼼 내고 있는 게 붉은기 거북이 친구고요. 지금 저 친구 이제 확인이 여러분도 되셨죠? 아까 여러 마리 봤는데 진짜 빨라요. 빠르고 영상이 담기도 힘들어서 제가 계속 놓쳤습니다. 어쨌거나 블루길이랑 베스는 뻔하게 있을 것 같고 뉴트리아도 혹시나 몰라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붉은기 거북이가 확인이 되었고 우리 토종 친구들이 확실하게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생물이어도 이게 생태계가 외래종이 오게 되면은 무너지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원래 먹이사슬이 있는데 먹이사슬에서 이제 끊기고 몇 차례가 끊기다 보면요 멸종되는 그런 생물들이 생깁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먹이사슬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외종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풀숲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오니까 우리 천둥오리들이 지금 저를 피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와, 지금 제 느낌상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지금 여기 앞에 손에 가리키는 부분이 약간 땅처럼 돼 있긴 한데 아, 저기 들어가면 빠질 것 같아요. 늪처럼 빠질 것 같아요. 왠지 저쪽에 산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호호. 와, 여기 아우 여기 참새들도 많고 여기 많이 숨어 있네요. 이거는 천둥오리 깃털 기념으로 하나 챙겨야겠다. 천둥오리 깃털. 지금 갈대를 지금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데 가끔 참새떼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쥐적쥐적 짹짹거리기도 하고요. 뭔가 기분은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의 목적인 바로 붉은기 거북이 알을 찾아야 되죠. 자, 여기 고양이 있네. 일로와. 왠지 올 것 같은데. 여기 너 집이니? 참새들 짱 많죠? 여기 참새들 저를 피해서 다 날아가네요. 허허. 우선 제가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보시던 우리 여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지금 거북이 알을 지금 찾으러 왔다, 한번 촬영하기 위해서 왔다 하니까 아 너무 빨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북이들은 있는데 거북이 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솔직히 더 찾아봤자 힘들 것 같기도 해서 우선 촬영을 멈췄는데 제가 우선 확실한 거는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기 거북, 그 다음에 뉴트리아, 황수개구리, 베스, 블루길 등등 해서 제가 차근차근 낚시나 뭐 통발을 이용해서 잡아보고 제가 그걸 환경청에 다 갖다 주기도 하고 꼭 그래보고 싶어요. 자, 하지만 지금 거북이알 목표인 거북이알을 채취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우선은 여기 이제 붉은기 거북이가 서식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와서 꼭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진짜 꼭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